되지. 아 그래? 아 그럼 화약을 개발한 분을 만나러 커져! 가자! 아리아리! 무거운 포가 가벼이 멀리 날아가고 긴 활이 하늘을 가로지를 수 있는 건 바로 이 화약 덕분인디. 화약에 불을 붙이면 펑 터지며 강력한 힘이 생겨 포도 활도 멀리 날아갈 수 있구나. 이런 화약 무기들을 강력히 원하는 이가 있었으니. 안 된다. 고려의 발명가이자 장수인 최무선이었겄다. 우리는 화약으로 신무기를 만들 것이다. 화약 신무기로 왜구를 막은 최무선. 최무선이 그토록 화약 신무기를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왜구를 막는 데 있어 화약만한 것이 없다. 1350년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왜구들이 고려 앞바다를 넘나들며 곡식을 빼앗고 백성들을 괴롭혔구나. 과연 왜군이 어떻게 약탈을 일삼았는지 보자꾸라. 재빠르게 돌겨! 돌겨! 오다 오다! 오 빨라 빨라 빨라! 어디 오다 오다! 허허, 왜군이 저리 빠르게 배를 몰고 와 매섭게 칼을 휘둘며 고려를 제압했는디. 아니, 고려 진영은 칼싸움에 약하다고. 왜구가 고려 배로 넘어오는 순간 이기기 힘들다고. 아이 그러니까 왜선이 고려 배에 가까이 오기 전에 아 먼저 공격해야 된다고. 뭐 어떻게 공격을 해? 저렇게 멀리 있는데. 아이
덤벼보시지. 아니 그러니까 멀리서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고. 그렇지. 그래서 최무선이 화약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렸다. 최무선의 화약 신무기 개발에 힘찬 응원을. 아리아리.